패턴 56부터는 바로 동사 think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생각하다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패턴 56, 뭐뭐인 것 같습니다 할 때 I think I,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요. I think 하면 뭐뭐라고 생각해라는 뜻이죠. 근데 요건 보통 뭐뭐라고 생각해보다는 뭐뭐인 것 같아요라는 뜻을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.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쓰는 패턴이 I think, 그 다음에 I 나오고 뒤에 이제 동사 쓰면 돼요. 그래서 I think,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의 구조가 나오면 되는데요. 이 I think하고 I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,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, 이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것 같아,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 I think I'm right. I'm right 하면 내가 옳다라는 얘기죠. 내가 옳아. I am right. I'm right. 근데 그 앞에 I think를 덧붙여서 I think I'm right 하면 I think I'm right 하면 I think I'm right 하면 내가 옳은 것 같은데, 그런 뜻이에요. I think I'm right. I think I'm right. 내가 옳은 것 같아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. Step 1. 내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. I think I like you. I think I like you.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. I think I like it. I think I like it. 내가 옳은 것 같은데? I think I'm right. I think I'm right. 좀 나아진 것 같아. I think I feel better. I think I feel better. 가야 할 것 같아. I think I have to go. I think I have to go.